바이러스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바이러스가 과연 생물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들은 대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소비하고 번식하며 환경에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도 이런 기준에 따라 생명체로 분류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는 생물이거나 혹은 그 반대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이러스는 매우 독특한 존재입니다. 생명체의 핵심 특징 중 일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로는 완전한 생명체라고 부를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지도 환경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번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전 물질을 복제하고 진화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바이러스는 생명과 무생명의 경계에 있는 존재로 간주됩니다.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위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생명체의 정의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적으로 물질 대사 과정을 수행하고 번식하고 진화할 수 있는 존재로 정의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바이러스는 생물이라기보다는 복제 가능한 유전 물질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고 세포막도 없으며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단순히 무생물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특정 조건 하에서 매우 복잡한 생명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내에 들어가면 그 세포의 대사 시스템을 가로채어 자신을 복제합니다. 이는 무생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성입니다. 또한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적응과 생명활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이러스의 진화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변이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적 특성은 바이러스를 생명체로 간주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의 원리에 따라 변이하고 환경에 적응해 나갑니다. 이는 진화 생물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 바이러스가 단순한 무생물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연구도 생물학계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바이러스가 원시 세포로부터 퇴화된 존재라고 생각하며 다른 과학자들은 바이러스가 세포가 아닌 독립적인 유전자 조각에서 진화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론이 옳든 간에 바이러스가 현재의 생물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러스가 생물인지 무생물인지는 단순히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바이러스는 생명체의 일부 특징을 가지면서도 무생물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명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이러스는 생명과 무생명의 경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바이러스의 연구는 생물학의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생물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생물학적으로 독특한 존재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정의를 제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렇듯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며 생명과 무생명의 경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왜 그렇게 매력적인 연구 주제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지 설명해줍니다.